이제 문제지만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일단 거기 44쪽에 문제 보시면 그 20번에 뭐 다 읽을 거 없어요. 읽고 없고 거기 문제가 요지가 세 번째 줄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게 되면 그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임의적 사항이에요. 약정과 특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자, 거기 4번에 재매매 약정 나오죠? 자, 그게 답이고 21번을 별표합니다. 임의적 계상 나오죠? 임의적 계상. 임의적 계상은 거기 뭐예요? 치료라든가 지급식이 나올 때 1번이에요. 치료. 왜? 지역권의 요역지, 요역지 승역지 표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전세금 나오죠? 채권 최고예. 자, 22번 신청정보의 계상 중 틀린 것에 대해서 판매 특약은 매매된 건 매매이고 거기 전세권의 설정계약의 뜻은 이거 원인이고 설정계약이 원인이고 채권 최고액 채무자 임차권 차임이죠? 보존등기 답이죠? 보존등기는 원인이 없어요. 보존등기 원인이 없고 채권자 대일 때 채권자 채무자 대위원이. 자, 24번을 별표합니다. 24번 별표해주시고 원인증서의 검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는데 개판소위 그릴 때 거기 판결서에 검인 맞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무허가 건물 나오는데 거기 매매계약서 나오죠? 그럼 무허가 건물에 매매를 하는 매수자는 네가 매도 나한테 무허가 건물에 해서 뭐예요? 사용승인 받고 보존등기 맞추고 나한테 잊었는 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매매계약서에 검인 받는 믿은 게 아파트 맞추고 분양한다는 게 잊었는 게 해주는 거니까 검인 받아야 돼요. 2번이 맞고. 그 다음에 신탁 계약, 약정서 나오죠? 약정이 계약이에요. 잊었는 게 신탁 계약이에요.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가 있다. 근데 가등기는 뭐예요? 우리가 요건이 개판소위, 계약이 한 잊었는 게 할 때만 받아요. 잊었는 게. 가등기가 안 되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면 검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면 검인 안 받는다. 이렇게 예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받지. 받지 않는다. 허가서 받으면. 자. 다음번 보시면 25번 다음 페이지에 25번 문제 보시면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서면 중 옳은 것 했을 때 1번처럼 뭐예요? 말소 등기할 때는 검인 받지 않아요. 경매 공매는 계약이 아니고 토지거래가 좀 받지 않아요. 자, 판결서에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검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4번에 자, 지금 현재도 2006년 1월 1일 이후 지금 현재도 두 사람이 뭐예요?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으면 얘가 등기를 안 해줘서 우리 갑을 상대로 이 판결을 받아서 잊었는기를 이행하려면 개판 검인 받아야 된다. 개판 소위. 자, 국가지방자치 검인 받을 필요 없어요. 자, 27번에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서 행하지지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등기관의 직권과 법원 명령이죠. 일반적인 얘기죠. 자, 거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등기관이 방문 신청일 때는 오전에 제출한 사건은 다음날 18시, 오후에 제출한 사건은 다음날 12시고요. 근데 전자신청은 12시까지, 전자신청은 24시간이에요. 전자신청은 24시간 이내에 등기표 정보를 자, 뭐예요? 교부합니다. 통제 준다. 근데 3번은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 의무자는 뭐예요? 권리자를 상대로 인수청권이 있죠? 그래서 2인수청권에서 판결받으면 그게 승소한 권리자예요. 의무자, 승소한 의무자죠, 지금. 그 다음에 거기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기명 이름 쓰고 도장 찍거나, 서명도 해요. 서명하죠? 서명하지는 않는다가 아니라 서명해요. 서명도 한다죠. 자, 거기 등기인청이 다수일 때 신청인은 뭐예요? 간인 중 그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은 전원이 날인한다. 정정인. 뭘 고쳤는지 알아야 되겠죠? 4번이다. 넘기세요. 29번 별표해 주시고. 자, 등기표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거라서 유증은 내야 돼요. 유증은 공동이니까. 그래서 1번 일단 답이 유증은 당연히 공동이니까 등기표 정보를 제출합니다. 등기표 정보. 근데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를 한 성인 2명의 보증서 이런 거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의무자 또는 법정대리 직속 뭐라고 출석해서 등기를 뭐에 신청하면 돼요. 자, 뭐가 등기표 정보에 관한 설명 타당하지 않는 거였으니까 뭐에 뭘 분실했을 때 등기표 정보를 분실했을 때 자, 4번에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에 있는 게 할 경우에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그래서 5번은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잊었는 게 할 경우에 등기표 정보를 뭐에 제공한다. 승소한 의무자는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3번 얘기는 그거예요. 뭐예요? 자, 그 앞에 이제 무슨 내용이 빠졌어요. 등기필 정보를 뭐 했을 때는
분실했을 때는 의무자 법정들이 직접 등교소에 모여서 출석한다 그랬죠? 그 말이 이제 좀 그 말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이 빠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거기 30번은 뭐예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에 대관 틀린 거 됐을 때 이전 등기 인정할 때 등기필 정지를 통보받은 자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1번에서 자, 소유권자 갑 2번 이전 등기를 이렇게 뭐예요? 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소에서 등기필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남한테 팔려면 이제 의무자가 되는 거죠? 등기소에서 받을 때는 권리자가 받고 팔 때는 문제 의무자가 됐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고 보존등기와 상속은 단독이니까 안 내죠? 승소한 의무자는 내야 되겠죠? 승소한 의무자니까 그게 틀렸고 관공서는 뭐예요? 권리자든 의무자는 안 내요. 자, 31번은 뭐예요? 별표합니다. 틀린 것 했을 때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면 절대 재교받지 않아요. 재교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부터 등기를 신청할 경우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확인 정보를 제출하면 되고 자, 요새 자 이제 올랐어요. 5만원, 7만원, 7만원 좀 받 7만원. 그 다음에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 신청 중 의무자 작성부에서 확정일자인 말도 안 되죠. 확정일자인은 뭐예요? 그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얘기예요. 확정일자가 아니라 공증부분을 받는 거예요. 공증부분. 그 등기필 정보가 몇 시 돼서 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의무자 법정 대리인 직접 등기소에 뭐예요? 출석해서 등기관이 주민등록증을 뭐예요? 자, 당연히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돼요. 확인조서 작성하라는 거예요. 5번에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제국민이나 외국인이 수임이 대리인 경우에는 그 처분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위임장에 등기필 정보 몇 시트를 기재하고 공증받은 거 있죠? 이것까지는 답으로 안 나와요. 3번이 답이다. 자, 넘겨보세요. 자, 32번을 별표합니다. 32번을 별표해 보시면 자, 권리자 의무자 공동으로 뭐예요? 뭐 할 때 이전 등기 공동으로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제출해야 될 뭐예요? 의무자의 인감유예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걸 있죠? 건물 멸실이죠? 단독 신청이죠? 인감유예 될 필요 없죠? 1번이 답이에요. 자, 2번은 3개월 있고 네, 법인은 뭐예요? 자, 법인 인감유명이 아니에요. 대표자 인감유명이에요. 4번이 이제 우리 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인이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대신에 그러니까 저당권자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등기필 정보 대신에 부동산 등기법 49조 소정의 확인 서면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자, 의무자 인감유명을 뭐 한다는 게 이거 제출한다 써 있죠? 확인 서면만인 게 아니라 확인서면만 첨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출석한 거 있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등기필 정보를 자 멸실돼서 출석을 하거나 그다음에 변부사 변호사 확인 정보를 내거나 그다음에 뭐예요? 공중부분 있죠? 이 공중부분을 제출한 이 경우 다 모두 다 뭘 내라는 얘기니까 등기필 정보가 분실했으면 모든 세 가지 경우에 다 뭐에 뭘 내야 돼요? 인감 증명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소유권이 아닌 자가 이 사람은 등기 저당권 취득하고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는데 의무자일 때 말소등기하거나 무슨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이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는데 이걸 뭐예요? 분실했다 하게 되면 인감유명 내라는 게 무조건 이제 확인 정보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자 소정의 확인 정보를 첨부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자 출석을 했을 때나 확인 정보나 공증 부분 다 해당해요. 다 개정된 겁니다. 자, 5번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 인감유명을 제출할 수 있죠? 3개월짜리만 내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자, 별표를 한번 합니다. 34번도. 인감유명이 아닌 거 그랬어요. 그래서 소유권의 명의자가 의무자로 등기할 때 내죠? 자, 절대 1번의 거제는 재외국민이 동그라미 치고, 재외국민은 뭐예요? 우리나라 최후 주소지 본족지 인감유명을 내요. 절대 1번 관공서 인감유명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자들은 대표자 관련의 인감유명 내고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 등기할 때는 분할 협의서에 나뉘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유명 맞죠? 근데 등기명인의 표시 경정 등기할 때 경정준의 동일임을 증명하는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35분에 인감유명 옳은 거 그랬어요. 자, 거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매수인의 인감유명을 발행일부터 뭐예요? 자, 3개월 절대, 거기, 매수자 거 아니에요. 매도인 인감유명 3개월이지.
자, 소유권의 가등기 맞설 때 가등기 명인의 임감증 내용 맞고. 법정대리인권, 법정대리인권이지. 본인은 미성년자라 안 돼. 없어. 자, 관공서가 의무자일 때는 안 내요. 의무자일 때. 관공서는 안 내요. 예, 그 다음에, 관공서가 권리자면 상대방이 소유권자가 의무자죠? 그때는 내지. 관공서가 의무자는 안 내고. 매매를 위한 연등기 신청할 거를 제외하고, 임감용은 사용 용도와 다른 임감용 제차 사용할 수 뭐예요? 매매를 위한 연등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감용의 사용 용도와 다른 임감용을 뭐예요? 사용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 등기 목적과 용도라는 표시가 다르더라도 등기를 각하지 않아요. 3개월짜리면 되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당연히 뭐예요? 2번만 옳다. 그 다음에 37번은 임감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아서 자인일 때는 뭐예요? 시군구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하면 되죠? 법정대리는 본인 게 아니에요. 법정대리인 거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뭐예요? 대표자 임감임이고. 외국인은 뭐예요? 니네 나라에 임감임법 있으면 니네 나라 거. 니네 나라에 없으면 우리나라 거. 자, 외국인이 아닌 죄국민은 뭐예요? 한국, 우리나라 최후 주소지 등록지죠? 자, 넘기세요. 자, 39번은 뭐예요? 농지에 관한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 없는 거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농지, 이 취득 자격증명은, 우리가 시험 30년 동안, 시험 보는데, 자, 지금까지 한 4차례 정도 나왔어요, 4차례. 네 차례 정도 나오는데 답으로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속과 취득시효는 제출하지 않아요. 이거 이제 제일 않는 걸로. 그러니까 제출하는 것은 잘 안 나왔어요.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나왔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최근에 나온, 뭐예요?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뭐냐면, 공임을 분할해요. 이 공임을 분할할 때는 제출하지 않아요. 공임물이 있으면 이 공임물을 뭐예요? 분할하게 되면 농사꾼들이야. 이 농지를 취득할 때 내는 거지 상속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대로 뭐예요? 민법 997조에서 자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내지 않아요. 이건 농사꾼 20년 동안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 39번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낼 필요가 없는 것 하게 되면 거기 1번처럼 상속에 상속, 상속이다. 그 다음에 55번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권리자에 관한 등록번호 부여에 틀린 얘기인데 이건 이제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와갖고 올해 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자 거기 틀린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훈장이 부여하지는 않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재외국민은 대부분 소유지고 법인 아닌 법인 주된 사무도 소유지 관할 등기관이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나 국내 영업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 법인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취급해서 시장 구속청장이 시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구속청장이에요. 그다음에 그 4번에 외국인은 체류를 관여한 지방 출입국 외국인 간사장이에요. 자, 41번 한번 그래도 별표 주시고 한번 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사무소 소유지 시장 구속청장이 아닙니다. 어디 방금 뭐예요? 40번에 3번처럼 주사무소 소유지 관할 등기관이지. 재외국민은 뭐예요? 대본 소유지가 아니라 자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은 대본 소유지 관할 등기관이 부여하고 맞고 외국인은 뭐예요? 거기 자 그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소회장이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뭐예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구청장이다. 그 국내 영업소 사무 설치지 아니한 외국 법인은 당연히 뭐예요? 그 시장 그 비법인과 같이 취급하겠다. 그래서 4번과 5번은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이 42번에 이 등기인청할 때 제출할 서면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아닌 거. 그래서 일단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 등기 있죠?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 등기할 때 분할 협의서의 날이나 상속인의 임감명. 건물의 일부일 때 뭐예요? 전세권 등기할 때는 그 도면 내죠? 도면. 그래서 항상 부동산의 일부의 용인권 등기할 때는 꼭 도면을 그려내야 돼요. 보존등기 전 등기할 때는 주소증명서면. 농지 뭐예요? 농지에 대한 취득시 완성이죠? 아, 취득시 완성은 이거 농사꾼이에요.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할 때 이의강이 있으면 이의강의 승낙서죠? 자, 그 다음에 거기 44번에 뭐예요? 등기인청기 제출할 주소증명서면에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 등기명이 되는 권리자는 주소증명서면을 제공해야 되는데
자, 이전등기할 때 공동임으로 권리자 주선임을 제공하고 의무자권은 제공한다. 다른 거 읽을 거 없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뭐 할 때는 이전등기할 때는 세금 때문에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는 이전등기 시 이 주선임의 서면 있죠? 이 주선임의 서면은 누구도 내고 등기 권리자도 내고 권리자도 내고 또 누가 낸다? 등기 의무자 것도 뭐예요? 내야 된다. 권리자도 내야 되고 누구도 내라는 게 이거. 의무자 것도 제출해야 된다. 의무자 것도 제출해야 된다. 자, 2번이 틀린 것이다.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8페이지 다음 등 등기 인청 시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제출할 경우가 아닌 거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면을 제출하는 게 두 가지예요. 어디? 이 도면을 제출하는 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이 보존등기 할 때 특히 뭐에 대해서 건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위에? 한 필지나 숲필지 위에 토지 위에 자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뭐인 경우에 건물이 다수인 경우 있죠? 다수인 경우는 소재도 그러니까 이 토지 위에 건물이 두 개 이상이라면 이 주건물은 어떤 형태로 뭐예요? 어떤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 부속 건물은 어떤 형태로 위치하고 있죠? 예, 그림 그려내야 됩니다. 그다음 자 뭐예요? 용익물권 있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권 있죠? 용익물권 부동산 일부일 때 뭘 그려내요? 도면을 그려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음 중 도면을 제출할 경우가 아닌 경우 그랬을 때 구분 건물에 보존등기 구분 건물 당연히 건물 많죠? 일반 건물에 보존등기 할 때 건축물된 수 개의 건물이 있을 때 토지의 보존등기와 표시 토지의 보존등기 토지는 필요 없어요. 건물의 일부 뭐예요? 자 전세권 용익물권 토지 일부 얘기죠?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 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46번은 동시신청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 요약집을 보면 자 100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00페이지에 일단 뭐예요? 등기를 받죠? 등기를 받아요. 아 등기를 받습니다. 이 접수 받죠? 접수 받으면 이 접수 받죠. 그러면 이 접수 시기는 언제냐 하게 되면 전자적으로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예요. 이 접수 시기는 뭐예요? 접수 시기는 자 이 접수 시기가 언제냐 물어게 되면 전산정보 조정에 의해서 저장할 때 이 저장이라고 하는 접수 시는 우리가 실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등기가 완료가 되면 자 앞으로 소급해서 접수 시에 물건들이 생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이 적법한 신청이라면 등기를 적법한 신청이라면 본인과 대리인이 사망했더라도 유효한 게 적법한 신청의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전자적으로 저장이죠. 본인과 대리는 그 등기관이 클릭하는 걸 보고 추가해야 돼. 저장하는 걸 보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에서 동시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동시 신청은 일단 험매 등기는 플러스 뭐 이전 등기와 같이 해야 되고 신탁 등기도 있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뭐 아파트 재건축 할 때 이전 등기와 같이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일부 구분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는 플러스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하고 이 표시 등기하고 있죠? 이 표시 등기하고 동시에 돼. 똑같아요. 자, 일반 건물을 뭐예요? 신축해서 구분 건물을 냈다는 게.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2층짜리 건물을 하나 더 증축해서 구분 건물 냈으면 자, 이 건물에 뭐예요? 보존 등기할 때 나머지 건물에 표시 등기하고 다른 건물에 표시 등기하고 이 일반이 뭐예요? 구분 건물 냈으니까 변경료도 같이 해야 되겠죠? 이거 동시에 하는 거예요. 네 가지. 그래서 거기 동시신청은 뭐예요? 네 가지가 있다. 한매, 신탁, 구분 건물에 보존등기, 나머지 표시 등기고 동그라미 표시. 건물 신축, 이게 우리는 원래 건축법상에 신축이 아니에요. 증축에 이건. 건물 신축으로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이 됐어요. 그 신축 건물, 그 신축 구분 건물 보존등기를 할 때는 다른 건물의 표시 등기와 표시 변경이죠? 그 다음에 101페이지 이제 심사 있죠? 심사. 심사는 항상 무슨 심사만 해요? 형식적 심사, 서류만 심사해요. 형식적 심사단. 심사단. 형식적 심사만 한단. 그 다음에, 자, 심사하고 서류가 뭐예요? 완비가 되면, 등기부에 뭐하고 이거? 완비가 되면 기록을 합니다.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자, 플러스, 자, 식별별을 표시하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완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완료. 어? 완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류가 뭐하다면 미비하다면 미비하다면 뭐예요? 각하를 해요. 각하. 어? 각하를 한다는 얘기예요. 미비하다면 각하죠. 이 각하, 각하는 뭐예요? 각하 사유가 자 등기법 몇 조? 29조에 1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11개가 있다. 1호부터 11호까지 11개 사유가 있다. 11개. 그래서 특히 우리가 관할 위반과 이유가 중요하죠. 이거 이유가 뭐라고 이거? 사건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뭐예요? 아닌 경우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시험에 요새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자주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좀 봐두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거기 그 101페이지 맨 아래 있죠? 박스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걸 별표 놓습니다. 그래서 등기능력 없는 물건 나오는데 등기능력 없는 물건 하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자 물건이 우리가 아까 봤죠? 그 주유소 캐노피 그 다음에 절대 뭐예요? 지붕이란 단어가 없는 건물 그 다음에 폐유선 절대 선박은 아무리 호텔로 개조했던 거 아니에요. 건물 등기부상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거기 권리는 뭐예요? 권리는 유치권, 점유권, 주의토지 등기권 안 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나오죠? 없는 특약상. 없는 특약상. 절대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할 수 있어요. 종된 권리니까. 지상권은 주된 권리니까 못해요. 자, 분리처분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예, 구분 건물은 대지권과 지역권이 없는 게 안 되고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 못해요. 넘겨보십니다. 자, 농지의 전세권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 안 되고 관공서가 법원에 촉탁으로 절대 가압류를 신청하는 게 아니야. 가압류 등기는 촉탁이에요. 가처분 등기 촉탁이에요. 보존등기 된 거 또 보존등기 하면 안 되고 왜? 등기부가 두 개니까. 자, 그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등기 명백한 거 있죠. 이거 다 각하사유다. 절대 무효 등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랬어요? 부일령 뭐라고? 부일령 저소지 자기 몸안에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 용익물건은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에 넣는 게 이거 안 된다는 게 이거.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분리처분하지 세 가지. 농지 전세권 등기 안 되고 그래요. 그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좀 외워두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각하한 거는 신청서하고 첨부서면은 뭐예요? 다 돌려주지 않아요. 취하만 돌려주지. 그 각하는 첨부서면만 돌려줘요. 근데 여러분 거기 취하가 나오는데 맨 끝에 이게 18회 때가 마지막 문제인데 올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줄이나 쳐놓으세요. 답으로 나오는 게 네 가지니까. 그래서 취하 시기 언제냐 하게 되면 완료전하고 각하전이 동그라미 치고 완료전 각하전. 그 다음에 자 취하시는 자는 그 등기를 공동으로 했으면 공동취하고 단독이면 단독취하예요. 자만 대리인이 취할 때는 위임관계가 있어야죠. 수권관계. 그 다음에 등기를 일괄 신청할 때는 뭐예요? 자, 그 일부 취하도 가능한데 있고 옛날에 18일 때 마지막 답이 그거예요. 일괄적으로 신청했다가 일부 취하도 가능한데 없다 그랬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자, 취하시 뭐예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다 돌려줘요. 취하는 거니까. 철회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03페이지 밑에 표제부에 그 다 아까 있죠? 그 아까 나왔어요. 하여튼 표제부에 기록사항이 아닌 것 하면 대지고 뜻 등기가 없으면 접수번호고 다음 4학년에 쓸 게 아닌 것 하면 뭐예요? 대지권 등기예요. 그것만 다 두 가지만 그 하나만 답이에요. 표제부에는 대지권 등기고 저 갑골구는 대지권 뜻 등기 있는데 그 접수번호는 갑골구만 있으니까 넘기세요. 그 다음에 거기 104페이지 등기 완료의 절차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그 등기필 정보는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한테 줘요. 이렇게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 1번에서 이렇게 무슨 등기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하거나, 이전 등기 하거나,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죠? 설정 등기 하거나,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 이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 직접 등기세에 오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돈 주고 법무사 맡긴 건 직접 오거나 마찬가지예요. 돈 주고 법무사 맡긴 거니까. 그 다음에 가등기 보존 등기 빼놓고, 가등기권자도 명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명의가 올라가는 게 또 뭐냐면, 자, 일단, 대장상 갑이 2분의 1이고, 을이 2분의 1이죠? 그럼 만약에 이 지금 갑이라는 님이 을 몰래 자기 거가 단독 소유냐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을이 뭐예요? 갑한테 요구해서 2번 자 1-1번 1번 소유권에 뭐예요? 경정 등기를 해서 을의 2분의 1씩 넣죠?
자, 명의가 올라가니까 얘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합의자가 둘에서 세 명으로 됐죠? 그 합의자 변경할 때도. 하여튼 명의가 올라오면 주는데. 자,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지는 말소나 멸실 이런 거 안 준다는 얘기예요. 절대 국가지방자체는 안 만들어줘요. 왜? 등기표 정보를 받지도 않고 내지도 않으니까 안 만들지 않죠. 근데 등기관리 통지서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 안 해가죠? 갑이 을한테 뭐예요? 자, 등기해가라는 인수청권이 있으니까 소송해요. 이게 승소한 뭐예요? 승소한 의무자예요. 그 인수청권이면 얘가 채권자죠? 채권자 대의에서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2번 이전등기 이 이전등기를 누가 갑이 채권자 대의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등기서 안 왔죠? 얘는 등기필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줘요. 완료 통지서. 완료 통지를 줘요. 그 여러분 그 두 번째 칸에 등기 완료 통지 나오죠? 채권자 대의 이런 거 승소하는 문제 나온다고. 자, 그 대장소 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그거 조그맣게 별표해 주세요. 등기부와 대장은 같아야 되니까 아, 소유권이 바뀌면 완료 통지서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 대장상 자 소유권자가 갑인데 돌아가시고 아들 애미가 뭐예요? 땅 팔아먹으려고 보존등기 합니다. 어디에 갑구에 1번 무슨 등기 맞췄어요? 1번 보존등기 맞췄죠? 자 을이 맞췄죠? 그러면 을이 맞췄으면 보내줘요. 보존등기에서 을이 소유권자 됐다고. 그럼 2번 이전등기 하죠? 병이죠? 또 보내줘요. 병으로 바뀌었다고. 항상 이 등기소에서는 의무가 있어요.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주라고. 근데 이제 그 아닌 것 하면 답이 뭐예요? 이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가처분, 소유권의 뭐예요? 가등기 있죠? 이런 게 답이에요, 이런 게. 답만 좀 기억하세요, 답만. 아, 답만 기억하세요. 자, 물론 뭐예요? 과세자료 송부는 뭐예요? 과세료 송부는 보존등기, 존등기, 가등기를 포함해서 과세자료를 보내줘요. 자. 106페이지 뭐예요? 전산정보 조직 있죠? 이것도 요즘 안 나오는데 뭐 중요한 것만 몇 개만 참고로 보겠습니다. 일단 절대 뭐예요? 전자신청에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예요? 인격자가 아니에요. 공인인증을 못해요. 사용자 등록 자체를 못해요. 인격자가 아니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대리인청은 자격대리인이 아닌 사람 자격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만 해요. 자격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못해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할 때 일단 한 번은 가야 돼요, 등기소에. 사용자 등록. 그래서 사용자 등록한 자격 대리인의 전자인청을 위임할 때는 당사자는 안 해도 돼요.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 다음에, 자, 전자신청이니까 관할 등기소가 아닌 아무 등기소에 가도 이 사용자 등록 공인인증을 신청하는 거예요. 유효기간 몇 년? 3년. 333이에요.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계속 몇 년씩, 3년씩 연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출석주의 배제라는 건 안 가도 돼요. 한번 등기소에 가서 공인인증을 받았으면 이제 인터넷 앞에서 계속 뭐예요? 그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그 107페이지에, 자, 박스 위에 박스에 세 번째 맨 밑에 인감료 지출세, 인감료 제출할 자가 공인인증 정보를 송신할 때는 인감료 정보를 송신할 필요 없어요. 본인 여부가 확인되니까, 꼭 그 공인인증으로 확인되니까 필요 없다니까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어디에 거기 그 문제지 58페이지 45번 도면을 제출할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그랬죠? 3번이라고. 그 다음에 46번 동시에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전등기 신탁 환매 이전등기 자 거기 3번에 뭐예요? 꼭 보존등기하고 대주권등기를 꼭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자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7번을 별표합니다. 47번을 별표하시면 47번을 별표해 보시면 일단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는 거 절대 무효 있죠? 절대 무효를 자 절대 사건이 등기가 아닌 거 해당하는 것을 묶은 거랬으니까 거기 절대 기억에 뭐예요? 그 가등기도 하나에 걸리니까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이 가능해 모든 권리는 있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인지분 뭐예요? 환매 등기 다 모든 권리는 가처분 가압류 가능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억은 빼야 됩니다. 1번하고 2번은 뺍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니은은 가처분 앞에 본등기 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과 담보해서 신청할 경우 이건 뭐예요? 디귿 들어가죠? 니은 디귿이에요. 니은 들어가고 디귿 들어가죠? 그 니은 들어가, 이 3번뿐이 없구나.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니을 번에 소유권이 줬는 게 말소청권을 위한 가든 게 안 돼요. 니을 들어가고 자기 집안에 보존된 게 안 되고 미음 들어가고 권리지권은 되죠. 자기 집안에 상속된 게 안 되니까 3번이 답이다. 자, 여기 있어요. 자, 49번을 별표입니다. 49번을 별표 두시고 각하사유가 아닌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등기청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에 규정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니까 세금 안 내고 그런 거예요. 안 되고. 근데 자기 집안에 본전기는 가능해. 자기 집안에 상속. 자, 그거 외우세요. 이거. 자기 집안에 보상 없다 했죠? 자기 지분만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기 지분만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하고 뭐하고, 보존하고 뭐예요. 상속 등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분리 처분하지 말라 그랬죠? 위반했죠?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는 것이 신청사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 2번이다. 그 다음에 50번 별표 주시고 각하사에 해당한 걸 모두 고르라면 자 가등기 본등기 금지 가처분 안 된다 그랬죠? 공유지분이 전세권 안 되고 가처분 등기 후에 그에 반해 줬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다죠. 자기 지분에 보존된 게 안 되고 디귿은 빼야 되겠죠? 디귿은 네 개 중에 디귿 빼는 게 뭐예요? 디귿 빼면 네 개 중에 디귿을 빼야 되니까 기용, 니은, 니을이에요. 기용, 니은, 니을 2번이 답이다. 51번에 각하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매매를 한 다음에 환매된 게 아마 안 돼요. 기억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기억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관공서 공매 처분에 대한 권리 처분을 매순이 말된대요. 공매 처분인데 경매 공매는 촉탁이에요. 촉탁. 촉탁이다. 기억, 니은 1번이 답인 것 같다. 왜?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가능하고 그것은 니일번은 좀 어려웠는데 그런 거예요.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 주소로 변경된 것이 명백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등기는 안 돼요. 다른 이전등기만 그래요. 이전등기만. 다른 등기는 절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른 등기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자 이 보존등기 갑인데 이 사람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동 백번지예요. 근데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의무자가 갑이고 권리자가 을이에요. 근데 이 사람 주소지가 자 세종시 종촌동 110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주민등록 등처분 첨부하니까 이 지금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주소지 서울인데 자 세종시 뭐예요? 자 세종시 종촌동이죠? 그럼 이 주민등록 등처분에서 바뀐 사람이 명백하면 각하 안 해요. 여기다 1-1번 1번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을 서울을 뭐예요? 세종시 종촌동 111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아줘요. 이렇게 을 앞으로 자 이 명의자의 표시 변경을 등기관이 직권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명백할 때는 뭐예요? 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넘기세요. 자 52번 53번은 취하인데 그냥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취하의 올바른 것은 자 완료 전까지는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맞아요. 왜? 시기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취하란 등기 인청에 대해서 등기관이 이해가는 모든 사실을 조사해서 부족하면 이걸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절하는 거 이거는 각하예요. 각하. 등기부에 안 쓰는 걸 거절하는 거 각하예요. 네, 3번 등기인청이 취할 경우에는 신청 정보를 뭐예요? 환부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다 돌려줘요. 다. 구두는 할 수 없어요. 4번 서면을 하는 거죠. 구두는 틀렸고. 그 다음에 공동을 한 건 공동취하예요. 1번이 올바른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53번은 취하 틀린 걸 했을 때 자 거기 대리는 숙권관계 있죠? 완료전까지 할 수 있죠? 취하 2번 공동으로 했을 때 뭐 단독으로 못한다 그랬죠? 5번 취할 수 없다 그랬죠? 맞고 거기 4번에 동일한 신청서로 이게 마지막 18회 때 마지막 답인 것 같다. 동일한 신청서에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할 경우에 일부 부동산에 관한 신청을 취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전자 신청을 취하려면 전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정받아야 했죠? 그래 4번이 답인 것 같다. 자 54번에 갑구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아니면 그냥 대지권 등기예요. 5번이에요. 반대로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면 대지권 뜻등기예요.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다음 중 뭐예요? 등기필 정보에
작성 대상이 아닌 거 물어봤을 때 명의가 올라가지 않는 거, 거기 5번에 권리자를 대위해서 늦었는 게 하는 거 있죠? 아, 이거는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다 그러지. 등기표 정보 작성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자, 59번을 발표해 주시고. 다음 중 뭐예요? 등기 완료의 그 뜻을 토지인 경우 지적공부 소관청에,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물 소관청에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의 가처분이에요. 소유권의 가처분은 뭐예요? 뭐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67페이지에 그 63번 문제는 전산정보 조회한 등기인청의 전자인청 얘기죠? 틀린 걸 했어요. 사용자 등록한 법무사에게 전자인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 없어요. 사용자 등록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틀린 건 1번이에요. 왜? 아, 막혔으니까 뭐, 바빠서 막혔는데 뭐 또 해요. 말도 안 되지. 자, 전자인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자적으로 자동적으로 생성한 접수번호고, 전자인청의 경우 인감률 제출할자가 공인인증 정보를 송실할 때는 인감률을 송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4번에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인청할 수 없다. 맞고, 집단, 5번은 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지연처리 사유를 등록하고 이를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64번을 발표해 주시고, 전자인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관할등기소에 신청한다. 관할등기소에. 관할등기소에. 자, 아무데나 가도 돼요. 자, 2번이 맞죠? 유효기간 3년이라고. 그 다음에 3번은 전자인청에 대해서 보정사항이 있을 때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때문에 틀렸어요. 꼭 뭐예요. 반드시 전자우편 하는 게 아니라 팩스도 가능하고 전화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4번은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사단의 대표자가 말도 안 돼. 이것 때문에 보자고 하는 건데, 절대 법인 아닌 사단은 인격자가 아니에요. 사용자 등록 자체를 못 해. 전자인청에 취하는 서면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해야 되는 거, 전자적으로. 어? 전자적으로.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 앞에 신청격자 총론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강론인데, 강론 중요하니까 여러분 좀 이 강론은 좀 풀어보셔야 돼. 이거. 어? 할 수 없어. 이 강론이 등기법에서 강론이 보통 5에서 6문제 반 정도 나오니까 강론을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